완도에서 뱃길로 3시간 거리에 50여 가구가 사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완도군의 끝섬 여서도입니다. 완도와 제주도 사이에 홀로 솟아있는데요. 여서도는 아름답고 상서롭다는 뜻의 이름입니다.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나는 조금 늦을 것 같아. 걸음을 재촉하며 선착장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여름이면 찾아오는 손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옛날에 옛날에 이 땅이 생김수로 둠 그걸 생기갖고 한 것이요. 지단하게 생기고 그렇게 생겼고. 그렇게 저도 없었다. 못생겼어요? 이뻐요? 못생겼어요? 이뻐. 양말 들어. 양말. 반별로 장갑 좀 갖다 드려. 구역이 생겨져가지고 매우 늦게 시작하더라. 바다는 공동 어장으로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는데요. 여서도만의 규칙입니다. 옛날에 같으면 끝날 시기인데 날씨가 무지하고 무어져갖고 어느 처음 짓고 바로 가는 거예요. 어느도 좋습니다. 목적지는 섬 반대쪽에 있는 절벽입니다. 얼른 내리시오. 안악들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파도가 숨겨두었던 여름 보물. 경포와 진포 때문입니다. 경포는 좀 녹아가지고 지금 저 몽글몽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풍선같이 이렇게 부풀어 터져요, 이렇게. 원래 저거 경포를 하고 거의 막 끝난 것과 동시에 그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걸 하니까 좀 늦어버립니다. 병포의 원래 이름은 불등 풀가사리. 진포는 참 풀가사리랍니다. 주로 밀물과 썰물의 경계선에 있는 바위에서 자랍니다. 도구는 전복껍데기인데요. 단단한 자연산을 쓰는 게 여서도 전통입니다. 또 백물 부채야가 그걸 끌러줘. 그러면 끌러줘. 그걸. 바위에 딱 붙어있는 녀석들을 긁어내는데 이만한 게 없답니다. 최근 신기술도 등장했습니다. 전복껍질은 마을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거는 아날로그 작업이고 이건 신형으로 해갖고 만들어봐요. 이건 디지털 시대지 이제. 10년 전 섬에 정착한 김용덕 씨가 직접 제작한 비장의 목입니다. 그러나 신기술도 이길 수 없는 건 오늘 몇 년 하셨어요? 어머니가 지방 칼집 최지대 칼집 최자부터 이렇게 하죠. 세월의 힘이랍니다. 전복 껍데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손에 밥 먹고 살게 누가 돈 벌어주는 게 없을게. 늙은 게 혼자 살게 돈 벌어줄 게 없어. 가족들의 삶을 짊어지고 70년 넘게 해온 일이랍니다. 옛날에 우리 손님이 요거 다 밀가루도 묻혀서 먹고 쌀도 묻혀서 먹고 뼈서도 먹고 뭐 손님이 여름 밥상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손님입니다. 아, 여서지는 그 할머니들도 다 특공대요, 특공. 집에서는 이렇게 엉금엉금 다니잖아요. 갯바위만 내려놓으면 날아다녀요. 산에다만 놔두면 산에서 날아다녀요. 특공대원들이 내려놓으면 그냥 번개예요. 특공대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파른 절벽도 거침없습니다. 생명줄 하나에 의지해 바위를 누비는데요.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제 좋겠죠. 이렇게 생각해 해야죠. 네? 이렇게 생각해 해야죠. 심지어 줄이 없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이 건도 없이 괜찮으세요? 마지막 헤엄치기 열제가 이거는 잠시요. 평지에서 작업하는 듯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세월이 모여 여서도 특공대의 전설이 쌓인 걸 테죠. 5시간의 작업을 마치고 이제는 돌아갈 시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왔다. 이건 너무 많다. 이 뱅포는 비춰서 놀고 빈폰 히치면 모서 퍼져버릴게. 같은 바다에서 자랐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르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말리고 다시 털고 한 3, 4일, 4, 5일은 작업을 해야 여서도의 여름 보물이 세상 구경하기까지 쉬운 게 없네요. 섬의 자랑거리는 또 있습니다. 마을을 거대한 미로처럼 만드는 돌담입니다. 옛날에는 참 볼펜을 넣고 그랬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 보물이다 생각한 거예요. 30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원형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기가 바람이 상당히 심해요. 제주가 멋지않게. 옛날에는 전부가 초가집이었거든요. 초가집. 그 초가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높아요. 바람을 막을 수 없게. 그래서 다 높은 거예요. 세찬 바람을 막아준 서움의 가옷이기도 합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지요. 돌 하나 넣으면서 움직이지 않게 하나씩 하나씩 정성을. 정성이 아니면 이거 무너져요. 이 돌단 앞으로 얼마나 더 갈까요? 이건 1000년은 더 갈 거예요. 여서도의 상징이 된 돌담. 이제는 관광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인생을 지켜주는 건 세월이 흘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혜의 어장으로 손꼽히는 여서도 바다. 여기가 저 껄물이 아니고 전부 바위로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섬진 전체가 서로가 잘 나는 편입니다. 전부 서로가 지금. 수심이 깊고 산호초가 많은 덕분이랍니다. 2대째 어부로 살고 있는 김세환 씨. 4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옛날에 많이 잡을 때는 하루에 한 100개씩 잡는다니. 이맘때 잡히는 소라가 맛이 좋습니다. 그물을 올리는 순간은 매번 설렙니다. 이게 부딪혀서 소리 시끄럽죠? 기분 좋죠? 바다가 선사한 보물을 한아름 싣고 돌아갑니다. 얼마나 잡혔을까요?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 성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하루하루 힘든 일이 고기 많이 잡았어. 고기 많이 잡았네. 여기 어게 남편 마중을 나온 추영란 씨. 여서도 패셔니스타랍니다. 머리가 아주 멋있네요. 머리가 네.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 머리예요. 멀리서 봐도 안 나가면 제일 멀리서 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제일 실한 녀석을 골라 아내부터 챙기는데요. 요새 1안이라고 챙겼죠. 그럼 먹고 있는 여기. 영어 풀만 먹고 사는 거예요. 바다의 풀만 먹고 사는 거. 남편 사랑과 함께 쫄깃한 바다의 맛이 전해집니다. 이분들 다 누구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동네 주민들이요. 동네 주민들. 와, 누구 배가 나가는구나. 들어오는구나. 아, 가슴 내가 좀 거들어야 되겠구나. 뭐 이러면 이제 우리 동네 인심이 좋아져. 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서로서로 일 있으면 도와주고. 뭐 가서 오라. 주민의 60%는 외지인이지만 마을 일이라면 시키지 않아도 앞장섭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동갑내기인 세환 씨 부부, 섬에서도 금실 좋기로 유명합니다. 아, 너무 잘해줘요. 그러고 시골에서 일하고 사요. 각시 없으면 못 살아. 각시밖에 모르지. 친구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 한때는 도시에서 미래를 꿈꿨습니다. 또 나도 도시 여자 만나고 지도 도시 남자 만났으면 지도 아파트에 살고 나도 아파트에 살겠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차비지했죠. 도시 여자 만났으면 초원에서 만났을 게 저라고 다녀가게 살고 공인지 알고. 아픈 아버지를 돌보러 고향에 왔을 때 세환 씨에게 힘을 준 건 아내였습니다. 결혼식을 가놨다고 했거든. 그런데 그거에 이 사람들로 해서 마지막 됐다고. 여 섬에서. 섬에가 가면이나 그런 거 다 있었던 여자 탄 가면이 따로 있고 남자 탄 가면이 따로 있고. 그런데 그 가마를 타고 이제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면 오늘 하루 전날 가. 그러면 그 뒷날은 여자를 데리고 또 여자 가면 타고 남자 집으로 오면 이제 그거 시집이요. 그렇게 펜션 산 거예요. 여자를. 부부는 섬에서 태어났으니 다시 섬으로 돌아온 건 운명이라 여긴답니다. 섬을 떠나 살면서 가장 생각났던 맛은 소라였답니다. 어려서는 굴러다니는 건 소라지. 떠나고 보니 그리운 고향의 맛이었던 거죠. 이제 어려서부터 먹은 거라서 이제 먹고 싶지 음식이. 이런 음식은 딱 그 마음에서 머리에서 입력이 돼 있잖아. 평시 때가 되면 먹고 싶고. 소라 물회를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병포와 진포도 들어갑니다. 살짝 데치면 풍미가 살아난답니다. 이제 이런 것은 귀하게 함부로 못 먹어. 이제 식구들끼리 허락 맡아서 한 종씩 얻어갖고 먹지. 이런 것도 다 돈이니까 못 먹고. 이맘때만 먹을 수 있는 여서도의 여름맛. 아이고, 점심을 뭐 했는가. 점심 먹으러 왔어. 어서 오게, 향씨. 부부의 집은 마을 사랑방이기도 합니다. 이 가사리 먹으면 1년에 한 번씩만 먹어요. 10년은 더 산대. 싱그러운 해초와 쫄깃한 소라가 입맛을 돋웁니다. 어려척 가사리 해갖고 이렇게 국수하고 소라 해서 이렇게 말아보니까 끝내지. 진짜 맛있네. 네, 여름 더위는 다 나가. 여섯 아니면 먹을 수가 없지. 난 여섯 아니면 이런 맛이 없지. 한 마리 먹어. 이런 맛은 사요. 이런 맛은
시골에서 뭐 특별히 뭐 음식도 없고 이런 음식인데 시골에서 이라고 아까 뭐 먹을 거 있으면 같이 놀아서 먹고 그래 살면 됐지 뭐가 행복 있고서 땀이 나갖고 그 마음이 여서도를 낙원으로 만들어주는 진짜 보물은 아닐까요?